저는 다시 저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매력적으로 어필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스투피드. 저는 친구가 30분이 늦든 3시간이 늦든 4시간이 늦든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친구가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요.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똑같이 늦습니다. 인생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똑같이 느끼게 해야죠. 기다리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바로 장본인이 옆에 있어서 되게 그쵸? 네. 아직 고백은 안 했어요. 네, 그냥 뭐 물통을 말하는 건가요? 옆에 있다 그랬어. 밥 산다 생각하고 사줄 것 같아요. 네, 옥자판 사서 네. 다시 팔아야죠. 제가 있는 선에서 돈을 줄 거고요. 그리고 옥자판 판매처 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네. 역시 검사님. 네. 몇 년까지 때릴 겁니까? 예? 구형을 몇 년까지 때릴 거예요? 구형 글쎄요, 좀 이렇게 보고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좀 이렇게 속죄하냐를 보고 그래요. 예, 예. 구치소에 옥장판을 깔아주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구치소 옥장판. 오케이. 무명서 강력 3팀으로 문의 주세요. 여기가 이제 그거 뭐 어떻게 그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비석영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답을. 와 나는 삐동어는 거의 쓰레기인데 하여튼 네. 여기 밑에 계속 이제 경고문은 나가죠? 예, 예. 캐릭터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끝이었고요 아우 나 소중한 거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거아 귀찮은 너무 힘들다 이제 사이팅 같다 갑자기 요일이요? 아 근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몇 시요? 글쎄요 몇 시? 몇 시? 아 저는 보통 이렇게 야식 시켜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옛날에 순풍산부인과 하던 시절에 야식을 먹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9시 반쯤에 배달 음식을 시키면 10시 반쯤에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0시 반에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면 9시 반에 배달을 시키고 10시 반에 기다려야 됩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10시 반을 기다려야 돼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간절해서 그래요. 주말이 되게 저는 좋아요. 딱 그 일요일 전에 그 금토일이 참 좋습니다. 아, 나 순간 금토일이 착각했어. 네. 나도 되게 착각해 그거. 주말이 제일 좋죠. 토요일, 일요일이 놀기도 좋고 그 중에 몇 시? 저는 오빠가 너무 능청스럽게 해서 전 9시 반 좋아요. 네. 9시 반에 이제 맥주 한 캔을 딱 먹을 시간이죠. 맥주 한 캔 딱 먹고 뭔가를 이제 기다릴 시간이에요. 뭘 기다려요? 아니 얼마나 소중한 거길래 그렇게 미리 이제 그렇게 기다림도 한 시간 전부터 저는 탑승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 10시 반 11시는 졸려요. 11시가 되면 어른들은 주무십니다. 사이다 같은 전개 기다려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